1994년 9월 23일 자이언트 판다리니와 밍밍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동물의 방문을 넘어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 특별한 날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두 판다의 도착을 환영했다. 그들은 마치 국가 VIP처럼 대접받으며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두 판다의 입국은 한중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오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공항의 분위기는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화로성 속에 판다 전용 차량이 붐비는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려졌다.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과 함께 그들의 방문은 한국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동물의 방문이 아닌 한중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다. 리리와 밍밍의 입국은 한국의 동물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양국 간의 우정을 상징하는 판다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번식의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존재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는 한국에서 판다 사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판다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리리와 밍밍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동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외교와 협력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이후로도 한국의 동물원에서는 판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처럼 리리와 밍밍은 판다 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한국 동물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특별한 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두 판다가 한국에 온 그날은 단순히 판다의 입국을 넘어서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인상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회상하며 기뻐한다. 판다의 방문은 한국 동물원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시작은 바로 리리와 밍밍의 한국 방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후 한국의 동물원들이 더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다양한 동물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리와 밍밍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동물 사육의 시작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리리와 밍밍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새로운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의 시작이었다. 1994년 한국 땅을 밟은 후 두 판다는 1년 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려 했지만 그 기간은 판다들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 1996년 4월 드디어 리리와 밍밍은 전문가의 감독하에 처음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두 판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그들의 번식을 방해했다.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는 여전히 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리와 밍밍은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동물원 관계자들도 그들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판다 전문가들은 두 판다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은 계속해서 그들의 번식 시도를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리리와 밍밍이 한국에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다. 번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다. 판다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리리와 밍밍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한국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귀여운 동물들의 세계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두 판다는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번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판다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리리와 밍밍은 결국 번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들의 도전은 한국과 중국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판다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판다의 존재는 단순한 동물원이 아니라 자연 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리와 밍밍의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히 귀여운 판다에 그치지 않고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로 남아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의 도전과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리리와 밍밍은 1999년 번식에 실패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의 한국 생활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한국에서의 판다 복귀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994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원에서의 생활을 넘어 판다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귀환은 판다와 한국 사이의 우정의 상징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17년의 시간이 흐르고 2016년에는 새로운 판다 커플인 너바오와 아이바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두 판다의 도착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특히 리리와 밍밍을 돌보던 강철원 사육사의 경험 덕분에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강 사육사는 두 판다의 습성과 생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결국 2018년에는 첫 자생 판다인 푸바오가 태어났다. 그의 출생은 한국에서의 판다 보호 노력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바오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리리와 밍밍이 남긴 유산의 결과이기도 하다. 두 판다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다의 존재를 알렸다면 푸바오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상징한다. 리리와 밍밍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넘어 미래 판다 보호를 위한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다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판다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판다의 귀여움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 판다 보호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이 귀여운 동물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판다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판다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면서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리레와 밍밍의 이야기는 판다 보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한국과 중국 간의 우정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판다 보호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리레와 밍밍이 남긴 유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판다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존재이며 그들의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